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진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와트 6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자 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크기로 정사각형 캠퍼스에다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색은 재활용 물감으로 제가 미리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쁘게. 그리고 물감을 설명하겠습니다. 물감은 보면 오늘도 남색 셀 활성제죠. 네, 이걸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물감으로 뒤에 보이는 네, 파랑색 스카이블루 연두 옐로우 핑크, 오렌지, 레드, 네. 보조 물감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옐로우,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올렛, 프루시안 블루, 네, 그리고 연두죠? 연두색, 핑크, 예쁜 컬러 핑크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도구는 네, 코바늘 있죠? 뜨개질 바늘. 네, 이걸로 한번 오늘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도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시간에 악기 그 빨대 대용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사용을 못했어요. 오늘도 준비를 해놨는데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순수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저도 순수하게 살라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예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수 에너지.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해요.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순수라고 했죠? 그래서 pure. 네, 발음 괜찮죠? 네. 그래서 순수의 에너지를 한번 예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 그 단어를 예쁜 단어들을 저는 꽃에서 꽃말에서 찾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순수라는 거를 찾아봤더니 보라 안개꽃이에요. 보라색.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라 안개꽃을 그릴 때 그게 보일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름다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면 잘 보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상이 보이는 작업을 하는데 남들이 색깔은 예쁜데 형태가 안 보인다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형태 있습니다. 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쁜 색으로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옐로우, 그렇죠? 네, 옐로우. 옐로우로 한글로 순수. 네, 오늘은 조금 글씨를 중앙에다 작게 쓰겠습니다. 이 정도 순수. 순수. 다음에 어디 봐볼까요? 핑크로 영어로 쓰겠습니다. Pure. 다음에
예쁘게 꾸며볼까요? 하늘색 스카이 블루죠? 예쁘게 한번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꽃을 생각하면서 꽃 모양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꽃 모양으로 예쁘게 가운데 위주로 예쁘게 꽃 모양으로 그려봤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쁜 순수 에너지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연두죠? 연두. 이거는 오렌지인데 연두로 한번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꽃을 생각하면서 예쁜 색으로. 꺼내주네. 상관없습니다.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옐로우로 한번 해볼까요? 옐로우. 옐로우로 안쪽에다가 동글동글. 네, 예쁘게 알록달록 예쁩니다. 그리고 스카이 블루, 또 알록달록 동글동글. 요 색이 요 색이었나? 조금만 네 개. 가운데 5개. 네. 그 다음에 핑크로, 레드로 할까요? 빨강. 예쁜 빨강색으로 알록달록. 네, 아주 가운데 조그만 거 두 개. 네, 예쁩니다. 예쁜 색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분위기를 화이트로 한번 좀 또 꾸며보겠습니다. 안개꽃이 화이트색이 좀 어울릴 것 같아서. 네, 볼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맞죠? 여기까지 떨어졌네. 네, 아주 예쁘게 자연스럽게 잘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볼까요? 조금 노랑으로, 옐로우도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색깔이 예쁘게 방울방울. 그리고 밝으면 네, 예쁩니다. 그리고 남대 플루시안 블루 보조물감 이걸로 모양을 조금 더 꾸며볼게요. 가운데 부분에서
예. 좋습니다. 아주 알록달록 예쁩니다. 안개꽃을 생각하면서 예쁜 보라색 안개꽃을 생각해서 그려봤습니다. 네, 예쁘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셀 활성제, 이걸로 압축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압축해서 에너지를 해보겠습니다. 압축해보겠습니다. 그림 안에 예쁘게 스며들라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